1990년에 여식의 눈물로 방송 데뷔는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메들리 가수로 활동을 80년대 초반부터 82년도부터 메들리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배삼룡 선생님 돌아가시고는 제가 추풍낙엽이 돼가지고 남진 선생님하고도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다녔네요. 한참 따라다니면서 방송도 많이 했는데 안 됐습니다. 30곡이 넘는 노래가 전부 실패로 돌아가고 이해란 씨가 뜨는 바람에 에이 모르겠다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까지 그냥 다 팔아제끼고 앨범 하나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감사해요 청문이.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도전이에요. 이 노래가 성공 안 되면 저는 진짜 우리 가족들한테 할 말이 없어서 죽어야 돼. 요즘에 김국환 씨가 얼마 전에 리베라 호텔에서 제가 같이 함께 있었는데요. 그분이 달래강이라는 노래를 내놓고, 아, 이거 이따가 해도 됩니다. 예. 달래강이라는 노래를 내놓고 요즘에 한참 PR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에 맞서가지고 인생을 내놨지요. 근데 어떤 게 될려나 한번 도전해보자 서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힘 있는 가수라 그분이 좀 빠를 것 같아. 근데 제 노래 괜찮아요. 들어보시고 모정의 노래 인생 35년이 이 가사말에 다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뭐 인순이하고도 같이 공연을 하고 안 해본 분이 딱 세 분이네. 나훈아 씨, 이미자 씨, 조용필 씨. 그 세 분 말고는 제가 다 해봤어요. 그때는 정말 다 큰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에요. 히트곡이 없으면 가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노래 잘한다고 남진 선생님이 엄청 칭찬을 하면서 해왔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많이 필요하고 관심이 많이 필요한 가수니까 저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생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
괜찮지요. 제 노래 갖고 지가 뭐 괜찮지요 이렇게 긍정 반응을 유도하면 좀 그런데 괜찮다고들 해요. 예, 괜찮습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은 CD 한 잔씩 뭐 해주시리라 믿고. 아이고. 사실은 이거는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빼놓으세요. 한 가지 하나밖에 없네. 이게 제 인생 CD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저희 가수들은요 거짓말이 아니고 제대로 이 노래 한 곡을 제대로 받아서 만들면은 억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1억, 2억이 뭐 유명한 가수들은 더 많이 들겠죠. 더 작업을 잘하니까. 저는 이거 거짓말 않고 한 7천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그러니까 노래 한 곡 신곡 낸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가수들한테는 큰 마음 먹고 마지막 도전을 했습니다. 요거 노래하면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인생 이 노래가 정말 모종의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거 만원 하나 투자해 주시겠다 격려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한테 제가 갖고 택배 이게 운반이라 하죠. 예, 택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주세요.
오늘은 나의 차 오시겠어 우리는 사랑 고맙습니다 팔자씨 야, 야 팔자는 내가 줄게 이리 와 한 번 더 하래 이거 내가 줄게 그 수고비는 그 수고비 팔자 이리 와 내가 수고비 줄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고맙습니다 이거 한 번 더 하래 주시면 회장님 주신대 제가 봐. 일단 수고비 내가 줄게 빨리 와. 빨리 저 수고비 받아 와. 마음 변하기 전에. 야! 오예! 아! 거기도 좋대! 아, 힘들어, 뒤집힌다. 아이고, 이제 영업 끝난 것 같지요? 팔자님? 팔자 신이 다 참 팔자 소관입니다, 진짜. 팔자 신이 다섯 장 가져오라고. CD 다섯 장 가져오. 이거 CD 값이요? 수고비라고 오셨는데. 아니야. 수고비는 아까 줬어. 아, 진짜. 네. 이게 하도 그래서 호랑이 힘이 없네.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찌 약을 올리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이제 이 CD는 사실 이제 내일까지인데요 이게 내일 모자라겠어 여기 전부지요? 내일까지라 이제 모자랄 것 같아서 팔자 이리 와 수고비 진짜 수고비 야 아, 야 진짜야 열심히 해.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무리로 메들리 한번 신나게 때리고 가겠습니다. 노래 아시는 노래들이니까 함께 불러주세요. 유종의미라는 참 물 그만 먹여. 이렇게 되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 팔자씨, 이거 다 줄게.
예, 마무리 매듭 CD 팔자 팔자 오래 빨리. 전원 영업이 끝났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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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고맙습니다. 정말 팔자서관으로 팔자씨가 재미있어요. 아주 유머가 만끽이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요. 그냥 성령 세 번 한 얼굴이라는데 거짓말이고 진짜 제가 볼 때 정말 완벽해요. 영종도님. 그래요. 어디 네. 한쪽에서 서서 왔다 갔다. 음악 주세요. 네. 예? 이제 이거 그만둬 자유롭게 놓으세요.
있으면 친구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모정의 박수! 박수 주세요. 잘하셨어. 잘하셨어.